원망할 것들 20년이나 수절한 것이 세상은 다 장난이야 장난.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남과 같이 호강으로 맞춰보나? 아니 아니 내야 이렇게 살고 보니 다 산 세상이지만 딸내미나 한때 호강이라도 시켜줘야 할 텐데. 재간놈이 첩은 무슨 첩? 아니 제 처자식 하나 제법 못 거두는 주제가 첩 가진 거느려? 흥! 박물장사 늙은이 이태준 파랑대문집. 아유 이대겟은 풍금을 치시놈은 잘도 치시는 게 어쩜. 웬 사람이요? 풍금 소리가 뚝 그치며 아시는 피서에서 얼굴을 돌이켰다. 네 지나가다 좀 들어왔죠. 호호호호. 집도 얌전스레 차려놓으신 게. 하며 노파는 언어결에 퇴에 올라 쿵 하고 마루 분합을 울리며 외포에 싼 행담짝을 내려놓았다. 웬 사람이요? 아, 네. 아이고, 다리야. 늙은이는 얼른 보아 쉰 대여섯이나 되었을까. 머리는 아직 검으나 이마와 볼의 주름살은 거미줄 씌듯 하였다. 게다가 윗입술을 떠들썩하게 받치고 나온 뻐드렁니 두 대가 그의 주머니 끈에 괴불과 함께 달린 호랑이 발톱처럼 신노랗게 절어버린 것을 보면 오래간만에 깬 5월 아침의 햇빛도 그에게는 빛나지 않는 인간이었다. 웬 늙은이가 무언데 이렇게 삽담제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오? 아시는 그린 듯한 눈썹이 아니라 정말 시험 때 도화 그리듯 정성스럽게 그린 눈썹을 구불텅하는 송충이처럼 찡그리었대. 남편과도 무엇보다도 기분을 존중해 하는 아씨라 오래간만에 비가 깨어 손수 풍금에 먼지를 털고 한 곡소 올리던 그 명랑한 기분이 깨어져 버림에 그만 누를 수 없는 짜증의 폭발이었대. 그러나 늙은이는 젊은이들의 그만한 노염쯤이야 두어 마디 딴전을 울리면 봄바람에 눈슬기라도 하듯이 태연히. 집도 대체 화룡도 속처럼 꾸미셨군요. 주인아씨 인물도 밤뜻 같으신 게 아씨를 어디서 뵌 듯해서. 친정댁이 어디시오? 호호호호. 보기는 날 어디서 보았단 말이오. 왜요? 누가 합니까? 요즘은 늙어 빠져서 가까운 근음만 돌지만 전에 팔도 천지에 안 간 데가 있는 줄 아시오? 호호호. 아래턱이 복스럽게도 그득 차신 게 처녀 때 어디서 뵌 듯해서. 아시는 복스럽게도 하는 말에 거의 본능적으로 얼굴에서 쌀쌀한 표정을 얼른 감추었다. 그리고 우리 친정이 뭐 먼 데인 줄 아오? 같은 서울인데? 하니 그렇지요. 서울이니까 저런 인물이 있지. 하고 혀를 차고 이렇게 하이칼라로 집을 짓고 저런 꼬송이 같은 색시를 데리고 이댁나리는 무슨 복력이실까? 하늘 파충을 하실 복력이시지. 하면서 보통이를 끌은다. 그런데 그건 대체 뭐요? 아시는 몸까지 이리로 돌려앉으며 깨어졌던 기분이 다시 들어맞은 듯 목소리가 명랑해졌다. 박물 입죠 아씨, 박물. 분도 있고 향수도 있고 구리무도 있고 바늘실, 실에도 무명실, 색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것 다 있다우? 그럼요. 이런 댁에서야 어디 없어야만 사시나요? 미리 사두셔도 좋고 또 비누 같은 건 늘 쓰시지 않아요? 세수비누, 빨래비누, 외밀 비치개 같은 거 없지요? 아씨? 좀 사시오. 박물. 난 박물장사란 말만 들었지 처음이야. 그런데 맨 화장품이 많은 게로구려. 요즘 바르기 좋은 지방질 섞은 크림 있어? 구리무요? 그럼 입고 말굽시오.
어서 좋은 걸로 사서 바르시고 향수도 좀 사서 뿌리시오. 서방님이 더 대견해 하시게. 아시는 풍금 걸상에서 일어나 기둥에 걸린 거울을 한번 살짝 엿보고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박물 그릇으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가 서방님이 위에서 분발하는 줄 아오? 하면서도 늙은이의 그 말에 모욕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그럼요, 아시두. 서방님 눈이 상감 눈이지요? 호호호호. 나도 요새처럼 화장품 흔한 세월에 섹시 노릇했더라면 소박대기가 안 됐을지도 모를걸? 호호호호. 하고는 늙은이는 거의 버릇이 된 것처럼 무게도 없는 한숨을 호호하고 날렸다. 왜 소박대기요? 하고 아시는 늙은이의 얼굴 바탕을 한번 뜯어보았다. 그 뻐드렁니에 쑥 붉어진 광대뼈에 벌룽한 콧구멍에 화장품은커녕 요새 헐리우드 같은 데서 귀신 같은 미용사가 와 달려든데도 별 수가 없을 얼굴 바탕이다. 15세 남과 같이 청홍실 여리고 가서 조강지처로 7배나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22 되던 해에 씨앗을 보았답니다. 그래 이렇게 났었죠. 하고 크림병을 집어내기 시작하며 나도 친정집은 남만치 산답니다. 그래도 홧김에 나서서 이렇게 팔도강산 떠돌며 늙지요. 이게 요즘 새로 났다나요? 아주 썩 좋은 구리무랍니다. 하고 종이값에도 들지 않은 것을 하나 집어내 보인다. 이까짓 거 조선서 만든 그러군. 아이고 이까짓 걸 하니 아씨. 이게 값도 제일 비싸고 아까 저 아래서도 내일 모레 혼이 날 색시가 샀답니다. 값이 얼만데 제일이란 말이요? 40전요 아씨. 이건 40전을 받아도 4전밖에 남지 않는다우. 이렇게 이고 다니고 해도 아씨.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줘도 안 써요. 그래 이런 것밖에 없수? 아이구머니나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어쩌나? 폼피엔 없소? 뭐시요 아씨? 폼피엔 데이크림이라고 폼피엔. 요만한 한 병에 1원 5,60전 하는. 늙은이는 입을 딱 벌렸다. 그건 구리무가 아니라 무슨 불사약인가요? 원, 1원 5,60전이 어디야? 겨울 같으면 이런 건 손등 터지는 데나 팔려자고 하나 사겠는데 끌려라고 해서 끌려온 건 아니라도 이왕 끌려놓았으니 아무거나 하나 사긴 사야겠는데 저 여보 빼이람 있소? 그게 무슨 소리야요? 빼... 호호호호 난 이름도 옮길 수가 없네. 빼이람 왜 머리에 윤기도 나고 향내도 나라고 뿌리는 물 있지 않우? 어, 원아시드 있고 말고요. 화류수 말이로군. 화류수라고 해야 알아듣죠. 화류수요? 그럼 그걸 화류수라고 한답니다. 화류수, 아이 이름도 치사하긴 허우. 자, 이런 거 말씀이지요. 머리에 뿌리는 향수물, 화류수. 하고 노파는 정말 베이람병 하나를 집어내었다. 아시는 그것을 받아들고 상표부터 들여다보았다. 이것도 조선 거로군. 병은 오라 서양 끝 빈병을 갖다 넣었군. 하고 아시는 연지같이 붉은 물을 짤락짤락 흔들어 해에 비춰보더니 아이 치사스레 뭐 저렇게 뜨물처럼 뿌옇게 떠오를까? 아니야요 아씨. 이건 정말 비싸고 또 사모당이라고 조선에서 제일 가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거라우. 아씨가 모르시지 원. 그러우 내가 몰루? 하고 아씨는 조소에 가까운 웃음으로 그 화류수라는 물병을 아무렇게나 노파에게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결국 아씨가 산 것은 빨래비누 두 장이다.
그저 그래. 이런 하이칼라 댁에서들은 사느니 빨래 비누 뿐이야. 물건을 좀 조촐한 걸 가지고 다니지요. 그거 어디 하나 살것 있어? 그래. 이런 크림도 얼굴에 사 바르는 사람이 있어? 노파는 슬그머니 화가 나는 듯.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도 자식 같답니다. 내 눈엔 내 자식이 제일이듯이.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아시두 하고는 얼른 아시아의 눈치를 살핀다. 그리고 이내 딴전을 울렸다. 집도 참, 이 성북동엔 느느니 하이칼라 집들이야. 그래, 언제 이렇게 드셨나요? 든지 한 달쯤 됐다우. 그래, 내가 요전에 이 앞을 지날 땐 기와 올리는 걸 보았으니까 이렇게 짓자니까 돈이 수태 들었겠지, 아씨? 한 3천원 들었다우. 3천원? 3만냥? 서울 돈풀이로는 몇백만 냥이겠군. 그렇게 흔한 돈을 이런 늙은이는 생전 이렇게 길을 쓰고 다녀도 100원 하나를 못 만져보는구려. 다 제복 나름이지. 그래, 100원 한번 만져보기가 소원이오. 그럼요, 아씨. 100원이면 돈 천냥 아니야요? 돈 천냥 하나만 손에 넣어도 편안히 들어앉았지. 이렇게 길 위에서 늙겠어요? 제일 많이 생겼을 땐 얼마나 만져보우? 한 50원 만져보우? 기껏해야 돈 10판이죠. 그것도 딸 놓을 집이나 두서나 집 있는 동네에 들어서서 짐을 한번 부려놓게 돼야 한 10판 넣어보지요. 그럼 그 시판이 여태 몇십 년을 한다면서 열 번도 모이지 않았단 말이오? 원원 아시드, 시판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 다내 돈입니까? 이것도 다 남의 물건이지요. 하도 열애를 하고 또내 물건은 뛰어도 남의 물건 값은 꼭꼭 치르니까 모다 외상으로 줘서 팔아다 갚는답니다. 그러니까 시판이 들어온대야 그것도 인심무한 대기나 만나 밥이나 그냥 얻어먹고 다녀야 한 4원 떨어지죠 뭐. 글쎄 4원씩이라도 몇십 년을 모았으면 돈 100만 원은 됐겠수. 늙은이는 무슨 억울한 말이나 듣는 것처럼 어이가 없어 대꾸가 안 나오듯 입을 잠깐 부지었다가 구멍 뚫린 독이랍니다. 그만 것은 자꾸 부어도 새 나가는 구멍이 있지요. 뭘 하게 늙은이가 돈을 그렇게 쓰우? 속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답니다. 저 포천 솔모로서 사는 딸년이 하나 있죠니까. 딸이? 네, 그깟 녀석 해로하고 살지도 못하는 걸 자식 새끼는 왜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달박달을 시키는지 모르지요. 시집은 보냈는데 그리요? 그럼요. 벌써 나이 30이랍니다. 저희도 저희 먹을 건 있었지요. 또 우리 사위가 살림이나 이어복 알뜰히 하는 솜씨인가요? 그런데도 못 살게 됐답니다. 아니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못 살겠다는구만 하니 무슨 까닭이요 대체? 난 그런 거 몰라. 그렇답니다.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참, 여간 재물을 물려 가진 사람이기 전에는 못 살고 배겨요니까. 아니, 왜 그러우? 외래 서울서는 취직을 못하면 꼼짝수 없이 굶었지만 시골 같은 데서야 그 흔한 땅에 아무 걸 심어 먹기로 왜 굶기들여야 하겠수? 원 아시두, 아신 태평이야, 태평. 공부한 신식 아가씨들은 모두 저래. 하긴 시골 가보면 맨 밭이고 맨 논이지요. 맨 낯가리 맨 뱃섬이지요. 그렇지만 다 임자가 있거든요. 또 농사 지으면 그 곡식이 어디 다 농사꾼 입으로 들어오는 줄 아슈? 그럼 어디로 들어가오? 제일 좋은 곡식은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 데 광석으로 들어가주니까. 아시두?
다 시골 농사꾼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으로 저렇게 살이 뿌여시지 뭐. 허허허. 세상이 다 그렇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돈을 내고 먹지 않우? 돈을? 그러게 농군들한테는 돈이 들어가지 않우? 또 자기네들 먹을 게 없으면 두고 안 팔면 고만 아니요. 저리게 태평이시지 태평. 어서 풍금이나 치슈. 돈을 내고 사 잡수신다 하시지만 그 돈이 농사꾼에게 아랑곳이 있나요? 모두 땅님자한테로 들어가서 은행으로 떡떡 들어간답니다. 아씨는 그래도 늙은이 말에 날래 물안고 말려고는 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에도 토론하기를 좋아하였고 또 사회를 위해서니 대중을 위해서니 하는 말을 곧잘 찌그리던 그 기세만은 그저 앉아있는 듯 쩍 도타운 흥미로 되어들었다. 글쎄 여보, 지수한테 들어가는 건 별 문제고 자긴들도 반타작을 하더라도 반타작한 그 곡식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오. 또 그 자기네 몫으로 간 곡식은 판다치더라도 그 대금은 그 자긴들의 해가 될 거 아니오. 남들만 딱하다고 하지 말고 그걸 대답을 해봐요. 대답하죠니까. 우리 애네도 지난 가을에 두 잡곡은 그만두고라도 알톨 같은 배를 열 역섬이나 뚫어서 일곱섬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니 일곱섬을 어디 그냥 퇴장에 쌓아두고 한섬씩 지어먹으란 법이 있어야지요. 수세다 호세다 무슨 부가세다 지세다 하고 면서로 들어가는 게 알벌이 두 섬이나 되지요. 무슨 금비다 암모니아 하는 게 이자까지 쳐서 받으니까 한숨 팔아가지고는 얼음도 없지요. 내가 이렇게 뼈골이 빠지게 벌어서 갖다 대도 그래도 천자나 끊어 입고 신발짝이나 사시는 외상이 있지요. 담배값이다 석유 기름값이다 품값이다 글쎄 나머지 넉섬을 다 팔아도 손에 남는 게 돈 쉰양이 못 된답니다. 그것도 우리 애네는 내가 어린애 월사금이니 약값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용돈과 농사 때면 일꾼 먹이 되니까 말이지. 생판 농사만 짓는 사람네는 어디 1년 내에 피땀 흘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타작이나 제법 떨어뜨려 보는 줄 아시오?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찼다. 왜요? 나중에 팔더라도 떨어뜨리기야 하지 그럼 내버려? 왜라니요? 빚쟁이들이 읍내서 나와서 무엇이라나 차비라나 무엇이라나 아무튼지 배가 물알도 들기 전에 와서 떡떡 말뚝을 받고 금주를 치고 이를테면 집행이지오니까 집행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먹고 살 것 없고 부잣집에서 장리쌀 갖다 먹은 건 그대로 빚이 되고 말고요. 그래서 밤을 타 타관으로 떠나죠니까. 어디로? 그야 압니까? 연줄이 있는 사람네는 연줄이 닿는 대로 가고 없는 사람네는 모르지요. 요즘들도 북간도로를 많이 가는지. 허허 아시아 상팔자죠니까. 손이 저렇게 분길 같으신 게. 글쎄 구리무 한 병에 일환 5,60전 하는 걸 찾으시니 말해 뭐래. 그게 뭐 그리 비싼 걸로 알루? 그 갑절 되는 것도 풀풀한데. 노파는 혀를 쩍쩍 찼다. 아시는 농사꾼 이야기엔 벌써 흥미가 다한 듯. 이젠 어서 다른 데로 가야 팔지 않소? 하고 다시 풍금걸상으로 갔다. 그러면요? 가야 하시오니까. 하고 노파는 일어서 비누값 받은 것을 넣으려고 주머니를 끌었는데 아씨가 다시 돌아앉았다. 참 여보 늙은이. 네? 늙은인 발이 넓으니까 쉽겠군. 우리 식모 하나 얻어주시오. 그럽시오. 참 지금도 아주 참한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내가 사람 인권이야 잘 하시오니까. 정말 있어? 나이 몇이나 됐어? 우린 젊은 건 싫으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젊으신 내외만 소곤소곤 하고 사시는 데긴
귀 좀 어둡고 눈치도 좀 둔한 늙수그레한 사람이라야 써주니까 허허허허. 그건 아시는 말씀이야. 그래, 여태 사람을 안 두셨어요? 가수 혼인을 하시고 아마 첫사람인 게지? 그렇다오. 집부터 짓고 혼인하고 들어왔다오. 그래, 마땅한 식모가 없어서 지금은 이웃집 사람이 와서 밥만 해주고 간다오. 그럼 내외분끼리 오붓하시긴 해도 좀 귀찮으실걸? 이 사람은 한 40 넘었어요. 우리 한 고향 사람인데 마음씨 착하고 진일 황소처럼 자라고 그리고 두 손끝이 여물어서 바느질도 한에 앞치른답니다. 그래야시 월급은 얼마씩이나 주시렵니까? 그야 남 주는 대로 일체로 주지. 그래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남의 집 살조니까. 그래도 주인 색신년이 그 집도 이 댁처럼 단 내외 사시는 댁인데 색신년이 어찌 더러운 년인지 진절머리를 대고 있으니까 차 한 대만 있다면 오늘 밤으로라도 내 말이면 나올 사람이랍니다. 주인 아씨가 더럽다니 깍쟁인가 왜?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무슨 년은 예편 내가 오륙이 멀쩡한 년이 사흘 도리로 요강에다 똥을 싸서 내놓는답니다. 똥요강 부시기 싫어 못 살겠다고 아주 도리머리를 흔들어 여니까 그리고 낮수건과 걸레 분간이 없고 도무지 밤낮 쓸고 닦아도 그 시기 장식이고 아침잠을 오정 때까지 자빠서 자기 때문에 주인 먼저 먹을 수는 없고 제일에 배가 고파 못 살겠다느만요. 참 별년 다 했군. 그래 사람이 정말 좋우. 내일이라도 한번 보게 데리고 오려. 사람은 글쎄 두 말 마셔요. 내일 꼭 데리고 오조니까. 그럼 어디 데리고 오. 우리 집 잘 봐두고 가우. 원 집 못 찾을까베. 아씨도 저렇게 대문에다 유달리 파랑치를 해놓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아씨. 하고 노파는 행담을 이고 파랑 대문을 나섰다. 노파가 파랑 대문을 나서서 얼마 걷지 않았었다. 파랑 대문도 그저 빤히 쳐다보이고 풍금 소리도 그저 똑똑히 들려오는 데서 노파는 한 40객 된 양복한 신사를 만났다. 길이 좁아 마주쳐질 뿐 아니라 여간 넓고 복잡한 길에서라도 노파의 눈은 한번 그에게 머무른 이상 쓰러뜨리고 지나버릴 터수는 아니었다. 아교머니나 이게 누구시오? 노파는 입을 딱 벌렸다. 어떤 백화점 종이로 싼 물건을 끼고 들고 한 신사는 어외라는 듯 눈을 마주 둥그레지더니 먼저 언덕 위에 파랑 대문 견부터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색한 웃음을 씩 터뜨리더니 저기 들어갔더랬구려 하였다. 노파는 바늘같이 날카로운 눈치로 신사의 좀 붉어지는 양미간을 한번 스치고는 무엇을 깨닫는 듯 행담을 이기 때문에 고개는 꼼짝 못하고 턱만 길게 떨구어 두어 번 끄덕이는 형용을 하였다. 그리고 들어가 보고 말굽시오. 이제 그 길 막 나서는 길이 좋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 딴살림을 차리셨군 그래? 신사는 빈 것 웃고 얼굴을 더 붉히었다. 아무튼지 나리는 제갈량 재주셔. 쉬, 참 아무튼지 늙으니 발도 넓긴 하군. 입 꼭 다물어야 하오. 어? 누가 아나 또 노파 신세도 더 한번 질런지? 하고 신사는 빈 것 그렸다. 그건 밤낮 색시탐도 내 저렇게 내시는 양반은 처음 봐 처음. 그래 관상이나 자세히 했소? 하고 말굽시오. 아주 밤떡 같은 게 노상 어리던걸. 대체 제갈량이시오. 언제 시골댁엔 가셨습댁까? 얼마 전에 다녀왔소.
아무튼지 입꼭 다물고 다녀야 하오, 응? 노파는 좌우를 한번 휘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래, 어째셨소, 그 집내는? 그래, 어째셨소, 그 집내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이 될까, 만나면, 원. 어쩌긴 어째, 그냥 다 제대로 있지. 아무튼지 입만 꼭 다물어요. 괜히 큰 코 건드리지 말고. 흥, 참, 괜히 큰 코 건드리지. 그러게 내 입을 잘 씻어놔요. 내 입이 어떤 입인데 그래? 호호호호. 내 식모 하나 구해 달래서 내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 내일 또 올 테니 점심이나 한상 떠받들어 놓아요. 괜히. 그리요? 허, 내일 와서도 나와는 소면이요? 응? 그럼 그만 눈치 모를까베? 하면서 어서 들어가시오. 눈이 까매 기다리고 있습디다. 이번엔 어디서 동자 왔누? 허허허허 하였다. 신사는 또 한 번씩 웃어 보이고 돌아섰다. 늙은이는 그가 파랑대문 안으로 사라지기까지 빤히 바라보고 섰다가 저 녀석은 갈아들이는 이 여학생이야. 그것도 재수인지 하면서 제기를 걸었다. 그 집내. 늙은이는 그 집내 생각에 한참이나 다른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 파랑대문집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었다. 그러나 무거운 박물 행담에 눌린 고개를 돌리느라 목만 아팠을 뿐 벌써 그 파랑대문집은 보이지 않았다. 흥, 저희가 제일인 채에도 공부한 년들은 더 잘 속아떨어져. 늙은이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하긴 둘째 첩, 셋째 첩인 줄 알고서도 기어드는지도 모르지. 공부한 것들이라 시집살이 하는 데는 가기 싫고 또 호강살이 싫다는 년이 누구야? 하면서 한숨도 쉬었다. 그 한숨은 호강살이라는 천리만리로 인연이 먼 자기 일생을 돌아보아서 나는 것이요. 또 딸을 생각해서도 나는 것이었다. 딸의 인물이 웬만만 했어도 그까진 명색으로 귀천을 따지는 세상은 아니니 저런 녀석이라도 주어 한때 호강살이나 시켰던 들 하는 무지는 하나마 어미된 애틋한 애정에서도 나오는 한숨이었다. 그러나 몹쓸 놈이지. 그렇게 참배처럼 연싹싹한 그 집내를 어떡하고? 늙은이는 그 집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작년 이른 봄이었다. 늙은이는 관설동 어느 여관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여관에 묵고 있는 낯익은 손님 하나를 만났다. 그가 파랑대문집 바깥 양반 권근효였다. 권근효는 포츠넛 부자 권참사의 아들이요. 권참사는 이 늙은이 딸내의 땅임자네였다. 늙은이는 달포 만에 혹은 두어 달 만에 딸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을의 업을 거쳐 이 권삼산의 집에서 먼저 딸네 집 소식을 알고도 나갔고 또 어떤 때는 해가 모자라면 이 권삼산의 집에서 먹고 자기도 하며 10여 년째 다니는 것이었대. 그래서 권삼산의 안 사람들과는 못하는 소리 없이 자별한 터수요. 또 바깥 양반들과는 말은 없어도 얼굴은 흉어물 없이 익혀둔 사이였대. 그래서 근효도 이 늙은이를 서울에서 보되 이내 우리 집에 잘 오던 박물장사 늙은이 또 우리 집 자기네 장모되는 마누라로 알아보았기에 늙은이보다 먼저 아는 체한 것이었다. 그때 여관에서 근효는 늙은이가 비누 한 장 팔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하여 놓고 뒤쫓아 나와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여보, 나 중매 하나 해주. 아구머니나 아들딸 노시나 씨가 서서히 시퍼렇게 계신데 하고 머리짓을 하였다. 그러나 일전을 열을 모아 십전을 만들고 십전을 열을 모아 일원 한 장을 만져보는 이 늙은이에게 주머니에 시퍼런 지전이 함부로 삐걱거리는 권근효의 말은
서로 무리와 모험이 있더라도 흘려버리기 어려운 강력한 매력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늙은이는 권근효가 연출시키는 대로 한상 연극에 등장키를 허락한 것이었다. 권근효가 반한 여사는 그때 어떤 전문 정도의 학생이었다. 그 학교 바사회에 갔다가 처음 보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손수건과 넥타이를 사며 말을 좀 건네보고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부르는 걸 주위에 듣고 그의 이름이 형순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의 집이 어딘지 그의 성은 무엇인지 그는 몇 학년인지도 도시 알 길은 없고 그렇다고 그 학생을 잊을 수는 더욱 없었다. 그 중에도 제일 알고 싶은 것은 그의 집 지체였다. 지체라니까 가문의 귀천을 가리킨 만이 아니라 먼저 살림 형편이니 만일 문벌도 높거니와 재산가의 딸이라면 아예 단념하는 것이 상책이요. 그렇지 못하여 문벌도 볼것없고 살림이 돈에 꿀리는 형편이라면 돈 천원이나 눈치부아 뿌려놓으면 문제없이 걸려들리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의 집안 형편을 토파부아야 토파불 연줄이 없던 차에 이 늙은이를 주은 것이었대. 그때 늙은이는 권근효가 시키는 대로 옷을 반반하게 차리고 그 학교에서 하학 될 때쯤 학교로 찾아갔다. 저 형순이란 학생 좀 보러 왔습니다. 형순이요? 김형순이 지금 하학했으니까 기숙사로 올라갔을 테니까요. 기숙사로 가서 찾으슈. 학교 사무실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명심해 들은 늙은이는 속으로 옳지 성은 김가로군 또 기숙생이로군 하고 기숙사라는 데를 찾아갔다. 현관 안에 들어서자 이내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 아내가 있어 그를 날 좀 보슈 하고 불러세웠다. 나 김영순이 좀 보게 해주 하니 형순이 언니가 지금 있을까? 수원에서 오셨어요? 한다. 그래서 늙은이는 또 속으로 아마 그 학생의 집이 수원인 게로군 하였다. 그리고 그렇소 좀 만나보게 해주 하니 그 학생이 내 올라가 찾아볼 테니 이 방에 들어가 앉아 계셔요 하고 현관 가까이 있는 방문을 열어주었다. 거기는 면회실이었다. 한참 기다리고 앉았노라니까 그 찾아주러 갔던 학생만이 혼자 돌아와 형순이 언니 세브란스 병원에 이고 치러 갔대요 하였다. 이고 치러요? 왜 이를 알아요? 네, 요즘 하학하군 며칠째 다닌대요. 그래요? 그런데 학생은 형순이 학생을 잘 아슈? 그럼요, 우리 옆방인데요. 네. 그럼 학생도 형순이 학생네 집 번지수 아시겠구려. 나는 달래온 게 아니라 비단 장사를 하는데요. 이 형순이 학생네 집에를 우연히 들어갔더니만 서울 가거든 딸도 좀 찾아가 보고 또 삼팔도 좋은 걸로 한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래 형순이 학생을 좀 보러 왔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다니까 좀 기다려보다 그냥 가더라도요. 그 학생네 집 번지수나 좀 알고 가야겠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 한번 다녀온 집은 물어가기 전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우. 수원업인데 나도 가만 있어요. 내 알아다 드릴게. 그 학생은 다시 나갔다 들어오더니 종이 속에 김영순의 시골집 주소를 적어다 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도로 나가려는 걸 또 늙은이는 그런데 학생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묻지. 이번에가 외상으로 물건을 맡겨도 좋을지 몰라서. 이 형순이 학생네가 넉넉한가요? 학비는 넉넉히 갖다 쓰나요? 또 난 무관하게 묻는 게니 뭐 형순이 학생들은 이런 말 마오. 호호호.
글쎄 난 자세히 몰라요. 아마 그리 능력지는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공부시키죠? 네, 일본 사람이요? 교장이래요. 그 언니가 다닌 중학교 교장이 되나 봐요. 난 자세히는 몰라요. 하면서 그 학생은 뛰어나갔다. 늙은이는 혼자 의미심장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한 번씩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날 적마다 문을 열고 나가. 나 김영순이 좀 보게 해주 하고 졸라서 나중엔 정말 병원에서 돌아온 김영순이가 면회실에 나타났다. 당신이 나를 만나라고 오셨어요? 그럼요. 형순이 학생이죠. 벌써 얼굴이 어머니 모습인걸. 허허허허. 내가 김영순이에요. 어디서 오셨게요? 하는 형순의 얼굴은 몹시 싹싹하나 찬 표정의 얼굴이었다. 그렇지. 학생이야 날 알 수 있겠소? 난 장사 늙은이요. 그런데 수원을 갔다가 우연히 댁을 들어갔더니 인심이 후하셔서 댁에서 하룻밤 묵고 왔조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시다고 서울에 가면 한번 찾아가 봐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찾아왔더니 글쎄 알련이를 고치러 다닌다니 집에서 하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네, 어제 집에도 편지했어요. 그래, 또 수원 가시나요? 오늘 밤차로 가요니까 그래 위정 찾아왔죠? 어쩌나? 일하는 게 천에서 못 아를 건데.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차고. 그래, 집에 뭐 기별하실 건 없으슈? 편지라도 써주시면 내 전해드리지. 뭐 어제 했으니까 별로 없어요. 아무튼지 염려하실 거 없다고 그러슈? 내일까지나 다니면 이거 치는 것도 끝이 난다고 그러세요. 늙은이는 뭐 미진한 것이나 없나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도대체 수원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를 만날 일이라고 하고 그럼 난 만나봤으니 가리다. 어머니 뵙군 내 본대로 말씀드리지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늙은이는 이날 밤차로 수원 간다는 말도 물론 거짓말이었고 관설동 그 여관으로 돌아와 우선 만나본 정말을 권근효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정말 수원으로 갔던 것이다. 그 뒤 두 달이 못다 되어 김영순은 권근효와 결혼하였다. 형순이를 일본 사람이 공부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보니 중학교에서 통학생으로도 성적이 좋았으나 가정이 구차하여 상급학교에 못 가는 것을 보고 교장이 경성부에 관리하는 어떤 장학금을 다 쓰게 운동해 준 것이었다. 처음에 형순이는 이 도련한 혼인을 항의하였으나 끝끝내 집에서는 장학금까지 물리치고 집으로 데려가 수원에서 결혼식을 이루게 한 것이었다. 그 혼인식엔 시아버지도 오고 시어머니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시아비와 시어미는 모두 신부 쪽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신랑이 임시로 꾸며놓은 가짜들이었다. 권근효는 이 새아내에게 1년간 참으면 취운정에다가 문화주택을 지어준다고 하고 우선 장사동 어디다가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얻어 살림을 차리었다. 그러나 상냥스러운 형순이는 곧 남편이란 자의 비인격한 성격에서부터 그의 내심을 의심하게 되었고 나중엔 포천 본가에는 자기를 한 번도 데리고 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수소문을 하여 본처가 있는 사람인 것까지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이 박물장사 늙은이가 전례에 의해서 후한 대접이나 받을까 하고 장사동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형순이에게 된불을 맞고 행담짝을 내려놔도 못 보고 그냥 돌아섰던 것이다. 이런 그 집 내 형순이 생각을 하며 늙은이는 두어 집을 더 다녀나왔다. 그리고 성북동에선 제일 친한 집 오리골 색신의 집에다 행담짝을 맡기고 빈몸으로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건 자기가 파랑대문집에 인권하려는 식모에게 내통하려는 때문이었다. 이튿날 늙은이는 새로 한 점이나 되어 참 마흔 아문 돼 배는 흡수룩한 마누라를 하나 데리고 파랑대문집에 나타났다. 아씨, 계십지요? 누구요? 어, 정말 오는구려. 그래, 같이 왔수? 아씨는 방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아, 어서 이리 들어와요. 개서지 말고. 뭐, 내우하나? 어쩌면 한평생 살 댁인데? 따라온 마누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아니, 저 마누라요? 하고 주인 아씨는 눈이 동그래진다. 네. 박물장사 늙은이는 웬일인가 해서 데리고 온 마누라를 돌아보니 그 마누라 역시 눈이 둥글해서 무한한 얼굴로 이를 어쩌나 저 아신의 댁인 줄은 모르고 한다. 그의 어머니네 집. 아니 서로들 아시오? 늙은이는 낭패하여 주인 아씨와 데리고 온 마누라를 번갈아 보았다. 아슈라니 저놈의 늙은이가 하고 아씨가 허리를 못 펴고 웃으니 방에서 권근효가 나왔다. 뭣들 그래? 웬 늙은이야? 권근효와 박물장사 늙은이는 어제 약속한 대로 서로 초면인 채 하였다. 글쎄 좀 보우. 이 늙은이가 어제 뭘 팔려 들어왔길래 비누 한 장 사고 식모 하나 얻어다 달라고 하니까 아이 우스워 죽겠네. 선뜻 그러마 하고는 글쎄 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 집은 주인 옆편네가 망해서 나오겠다고 하며 그 주인 옆편네 숭을 막 봤다오. 아기오 우스워. 뭐 방 안에 똥을 누워 내놓느니 나수건과 근래 분간이 없다느니 벨벨 숭을 다 보고 가더니 글쎄 동욱이 언니네 식 벨벨 숭을 다 보고 가더니 글쎄 동욱이 언니네 식물을 빼왔구려. 동욱이 언니를 숭을 보았어 저놈의 마누라가 하고 아씨는 배를 움켜 안고 웃는다. 근근여도 끌끌대었다. 식모 마누라는 부엌 모퉁이에 얼굴이 빨개서 서 있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눈이 떼꾸네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원 이를 여쭈나 그지만 아씨도 그대가 아씨를 잘 아시면 미친년처럼 개질치 않은 걸 아시겠구만 그래. 예 여보시오 미친년처럼이 뭐야. 아닌 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하지는 못하지 그 언니가. 아무튼지 잘했수. 남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우리 집엔 둘 수 없는 형편이고. 권근효가 탄했다. 그러니까 주인 아씨는 도로 그댁으로 가야지 뭐 내가 같이 가서 잘 말해줄게 하였다. 흥 다시 가긴 삶은 계달이 틀리듯 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가는 년이 어디 있냐고 년자를 붙이기에 이쪽에서도 년자를 붙이고 대판으로 갈라쓰고 나온 걸 또 들어가요? 뭐 염려 마루 내 다른 댁에 지세해 줄게니. 아무튼 겉으로는 모른 척 하나 속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호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권근효는 내 집 문전에 온 손님은 흔연히 대접해 보내는 것이 오라 핑계로 아내에게 새 점심을 짓게 하여 두 늙은이를 후하게 대접해 보내었다. 어디 마땅한 데가 얼른 있겠수? 파랑 대문집을 나서며 식모 마누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 속이 서울 장안보다 더 넓은 속이거든. 늙은이는 우선 식모 마누라를 자기 행담장 맡겨둔 오리골 색신의 집에다 앉혀두고 혼자서 동소문 안을 들어서 경학원 근처로 왔다. 이 늙은이 혼자 처부에는 시험이 몹시 부려먹는 집이라고 하는 역시 신식 살림하는 집 하나를 찾아오미었다. 오래간만에 오는 집이었다. 숭일동서부터 숭사동 일대를 가끔 헤매면서도 늙은이는 이 집 문만은 항용 그냥 지나치곤 하였다. 그 까닭은 이 집에선
물건을 잘 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팔긴 팔아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주인 아씨가 어찌나 돈에 박한지 금세가 뻔한 빨래비누 한 장을 사더라도 일전 한 푼이라도 깎아야 사지 그냥 제 값을 다 내고 사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까딱하면 미치는 장사가 되는 것도 한 까닭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집 아씨가 돈에만 박한 것이 아니라 인성에도 그래서 자기는 젊은 것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늙은 시어미를 종년 부리듯 하는 것을 잠시라도 보기 싫은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그때도 그냥 지날까 하다가 문간에 나섰던 이 집 시어머니가 마침 잘 오는구려 빨래비누를 한 장 사야 할 텐데 해서 들어갔더니 마루에는 주인 아씨까지 틀에 머리짜리 서너시 앉아 희덕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안사 가 하고 손등을 내젓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턱이 뾰족한 주인 아씨였다. 원 아씨도 안 살 때 안 사시더라도 재수바라고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내듯 하시라우. 마님이 빨래비누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왔세다 원. 아니 놀러온 다른 트레머리가 주인 아씨더러. 주인 마님이 누구야? 어? 하고 처음 눈치채는데 수근거리었다. 그네들은 이 집 시어머니를 주제가 사나운 것을 보고 모다 식모로 알았던 것이다. 주인 아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에 따라 들어서는 시어머니들어 뭘 해서 비누는 그렇게 해피써요? 새로 산 지가 그새 며칠이나 돼서 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새 빨래한 생각은 안 하냐? 내가 비누를 뭐 씹어먹어 없애갔냐? 하기는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로 밖으로 나가버린다. 마루에 앉았던 색시들은 모두 시시덕거리던 기분이 깨어져 식모로만 알았던 주인집 마님의 모양을 내려보다가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모두 눈을 주인 아씨에게로 돌렸었다. 그리고 한 색시가 물었다. 어머니야? 어머니는 무슨 내다버릴 어머니? 그이 어머니야. 그이 어머니라니? 아, 우리 집 양반 어머니란 말이야. 그럼 시어머니 아니야? 한즉 주인 아씨는 무슨 망신이나 당하는 것처럼 다시 얼굴이 붉어지며 시어머니는 무슨 뭐나 바라고 와 사나? 자기 아들한테 와 얻어먹고 있는 게지. 그러게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저게 뭐야? 자기 아들은 자기가 낳기나 했지만 나야 어쨌단 말이야? 왜 날 들여 받들란 말이야? 흥? 하고 도리머리 쳤다. 그때 박물장사 늙은이는 남의 일이지만 참을 수 없이 속이 뒤집혔다.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물짐이나 지고 늙은이 하고 남 아들 가진 것이 부럽기만 하다가 아들이 있어도 고생살이하는 사람을 보매 한편 자기 팔자를 도리어 낙과 나리만치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주인 아씨의 그 간득한 입놀림이 모른 척 할 수 없이 얄미웠다. 그래서 그러니 시어머니들은 왜 어머니라길 마다슈 원 하고 혀를 차니 이깟놈의 늙은이는 웬게 와서 이래? 하고 총을 쏘듯 하는 바람에 늙은이는 말 못할 년이로군 하고 나와버렸다. 다시 들려지 않으려고 하던 집이었으나 이번엔 다른 용모가 생긴 때문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이 집 아씨를 만날 필요는 없으므로 집을 찾고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경화근을 그냥 지나쳐 큰 우물 앞으로 올라가니 상상한 것과 같이 이 집 시어머니가 물을 길어 이고 내려오는 것을 만났다. 오래간 만이로구려. 장사 재미 좋우? 그럼 마누라를 좀 보려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리로 오지? 날 보려고? 뭐 좋은 일이나 있어? 그럼
마누라 고생하는 게 딱해서 그래서 들렀어. 자식이면 뭘 하오 이렇게 고생하고? 그럼 어떡하오 내 팔자지. 아니야, 마누라가 주변머리가 없어 그렇지. 주변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매누리년이 그따윈걸?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그래야 아들 녀석도 개심을 하고 매누리년도 자식 새끼나 낳고 하면 그때는 손포가 놀아서 제발 없쇼 없쇼 할 테니 한 1년만 나가 견뎌봐요. 저렇게 세차게 일하고야 어디 가선 못 살우? 예, 여보. 그러나 아들 낳채 똥치를 하시 어떻게 나무 집으로 돌아댕규? 저게 주변 머리가 없는 소리야. 넓으나 넓은 장 안에 어느 구석에 가 있는지 누가 알며? 나무 집에 살면 내 아들이 누구라고 외치며 다니나? 별놈의 소리 작작하고 내 말 들어요. 내 좋은 자리 한 군데 보아놓았으니 오늘로 갑시다. 가서 한 1년만 꾹 참고 견디어봐요. 1년이면 한 달에 4만씩이라도 36한이야. 그걸 가시면 마누라 생전에 입을 옷하고도 수십 한이 남을 거 아니야? 매누리가 그따위 년이라도 새끼를 낳으면 손주는 손주지? 할미라고 빈손으로 있을 테야? 무명 것이라도 포대기 떼기라도 해들고 들어가 봐. 누가 마대냐? 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내 앞치를 것은 치러놓고야 말하는 거거든. 이 딱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듯 입이 붓고 말았다. 그러나 여섯 동이나 되는 물독과 네 동이나 드는 큰 솥을 부지런히 드나들어다 채우고야 말았다. 저놈의 마누라 그깟 놈의 물동이 내던지고 그냥 못 나와? 하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경화근 돌다리에 앉아 성화를 대었다. 물을 긷는 것은 끝이 있어. 나중 한 번은 동의를 두고 빈머리로 나왔으나 자식한테 대한 정의는 끝이 없는 것이었다. 여보, 내 저녁이나 지워주고 나올 테니 여기 앉아있수? 아니, 난 바쁜 사람 아닌 줄 알우? 원 사람이 염체도 없지. 저녁은 며느리 년이 좀 못 짓나? 내가 지려니 하고 있다가 밤중에나 먹게 되지. 밤중에 좀 먹으면 어때?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길로 늘 저녁 재촉인데? 하고 눈을 쓴벅거렸다. 박물장사 늙은이도 이 마누라의 눈물을 보고는 더 퉁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날 저녁 박물장사 늙은이는 이 마누라를 데리고 그 똥싸 내놓는다는 아신의 집으로 갔다.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마누라만 들어가서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아 나머 집을 살려고 찾아 나선 것이라고 하라 하였다. 아침에 식모가 나가 점심은 시켜다 먹고 저녁은 억지로 지어먹긴 했으나 설거지도 안 한 채 밀어놓았던 이 집 아시는 첫마디에 어서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해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첫 계획을 이룬 박물장사 늙은이는 이튿날은 이내 그 파랑 대문집에 넣으려던 식모를 시어미를 식모처럼 부리다 잃어버린 딱장내 아신의 집에다 똑같은 수단으로 어렵지 않게 집어넣었다. 이래서 이 박물상사 늙은이는 모든 것이 장난 같았다. 처자식이 시푸르게 있는 녀석을 수신랑으로 알고 덤볐다가 몸만 망치고 물러나 앉은 그 집내나 똑같은 운명에서 남아 그 집내보다는 영화가 기름직한 파랑 대문 집내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빼앉히고 저리 빼돌린 그 식모 그 시험이 모든 것이 장난하는 듯 해서 그들의 팔자는 혹은 그늘지고 혹은 양지가 쪼이는 것 같았다. 장난, 사람 사는 게 장난이야. 그런 걸 모르고 악을 쓰고 총구석에서 일바가지가 되어서 뒹구는 것은 어리석어. 그래 주변 머리가 없어서. 이래서 이 박물장사 늙은이에겐 차츰 때늦은 새 철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간년의 한 세상 사는 글 아무 것을 했으나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다 죽으면 발자지 하고 자기 딸내 내외를 생각하였다. 그 과수댁 세상일이 다 장난이야 장난. 늙은이는 오리골 색신의 집에서 박물짐을 찾아이고 나오며 다시 한번 이렇게 뉘었다. 그리고 희잉하니 배우계상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사질구레한 물건을 더 흥정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포천길을 향하였다. 먼저 작정한 뚝섬나무를 건너 광주 쪽으로 돌려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노정을 바꾸어 이렇게 포천길로 머리를 돌리는 데는 한 가지 까닭이 있었다. 그 세상은 다 장난이야 장난하고 깨달은 데서 한 가지 함직한 장난거리가 포천에 있기 때문이었다. 양진마리라고 솔모루까지 가지 않아서 있는 조그만 촌이나 산에는 성물이 늘어선 큰 무덤이 두어 살이나 있고 길거리엔 쓰러져 가나마 새파랗게 도로새 덮인 비석개나 꽂힌 것을 보아 옛날부터 좀 행세하노라고 하던 집안이 살아온 동네임은 짐작할 수 있었다. 늙은이는 이 동네에 윤회양이란 전에 회양고을을 산 노인을 찾아오미었다. 작년 7월이었다. 늙은이가 이 윤회양 집에 들어서 실량을 지나 팔고 바깥마당으로 나갔는데 축대가 한 길이나 되는 사랑마당에서 이 늙은이 나 좀 보 하는 장사 늙은이를 부르는 소리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낮은 소리가 났다. 쳐다보니 당근을 쓰고 눈에는 검은 풍안을 걸친 윤회양이었다. 저 말입시오. 이리 좀 올라오 하는 윤회양의 말소리는 매우 기묘해 부르면서도 어딘지 똑똑지 못한 데가 있었다. 얼굴까지 불쾌한 것을 보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속으로 술이 좀 취했나 보군 하였다. 그러나 점잖은 이가 부름에 그냥 돌쳐설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고 선노라니까 윤회양은 그 부시쌈지 같은 것도 있어 좀 올려와 하고 뒤짐졌던 손에서 담배대를 내어 빈 대통을 담위에다 터는 신용을 했다. 그럼 이초니까 담배 쌈지 말이죠니까. 늙은이는 돌 층층대를 올라가 사랑마루로 갔다. 몇 해 전에 큰아들이 부족증에 죽고 지금은 읍의 보통학교에 다니는 아들밖에 없는 이 집은 안과 같이 사랑도 덩그러니 쓸쓸하였다. 짐 끌을 끈은 없고 저기 좀 봐. 하고 윤회양은 담뱃대로 채 맞은 아래로 빤히 내려다 보이는 연자 방앗간을 가리켰다. 방앗간에는 밀방아 찢는 부녀들이 어른거리고 있고 돌매 돌아가는 삐걱 소리가 한가하게 이따금 들려왔다. 방앗간입시오. 뭐 볼 게 있습니까? 밀방아들 찢고 있는 게입시오. 저 하인들 데리고 체질도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몸 좀 부한 아낙네가 누군고? 원 한동리서 모릅시오. 저 지금 도루 체질하는 아낙네 말씀이죠니까? 그려 떠들지 말고 하면서 윤회양은 앞마당 쪽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박물장사 늙은이는 벌써 짐작됨이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는 뭘 다 알면서 능청스럽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슈? 하려다가 그저 고지식만 채 하고 원 그 아낙네가 저 아래 참봉대 재수 되시는 과수댁 아뇨니까 소년 과수로 읍내 사람들도 다 아는 걸 이웃에서 모릅시오. 그래 그 어디 나댕겨야 우리네가 보지? 그래 그 멀리서 보게도 몸이 부한 게 인물이 출중하군 그래. 아 어느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어느 남편이 있어 속을 썩입니까? 있는 밥에 있는 옷에 마음대로 먹고 있고 마음대로 편안하니 몸이 부할 수밖에 있습니까? 게다가 소년 수절이라고
시집에서 친정에서 좀 위해 줍니까? 참 일구월심에 그리운 건 한 가지 뿐입지요. 허허허허. 헤. 윤여양은 수염이 허연 입술을 후들후들 떨며 씩 웃었다. 아마 영감님이 외양만 늙으신가 봐. 허허허. 그야 마음이야 늙었으겠소. 여보 늙으니 그 무거운 것 이고 댕기지 말고 거뜬히 댕기는 장사 좀 해보지. 늙은이는 윤여양의 말을 이내 알아차렸다. 그 망령의 말씀 작작 합시오. 소년 수절로 40이 넘은 사람이 돌보다 모진 줄을 모르시고 누굴 괜히 이 장사도 못해먹게 다리깽이 꺾어지는 구경을 하시고 싶은 개조니까?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차고 박물짐을 이고 일어나 나왔다. 윤여양은 얼굴이 시뻘게 담배통에 불을 붙이며 아무 소리도 못하였다. 그러나 윤여양은 그 후로도 그 과수댁에게 일으킨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래 위가 꼭 막힌 조그만 연못 속에서 본 큰 붕어와 같이 그냥 두고는 견딜 수가 없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늘 낚아볼 욕심에 불타고 있은 듯 박물장사 늙은이가 지난 가을에 들어올 때도 윤여양은 역시 사랑마당에서 은근히 담배 슬쩍으로 손짓을 하였다. 박물장사 늙은이는 웬만한 자리만 같으면 한번 전갈해주고 도난이나 얻어 써볼 생각도 없진 않았으나 원체 그 과수댁의 시집이 몇 번 드나들며 보아도 가풍이 엄한데다 벌써 양자까지 봉한 40줄에 든 수절부라 감히 운을 떼어볼 서슬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참봉댁에 들어가서 전에 무심히 보던 과수댁의 얼굴과 몸매를 다시 한 번씩 쳐다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참말로 과수댁은 쪽만 틀었을 뿐 17에 혼자 되어 그늘에서만 피어온 그의 청춘은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되 노처녀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 어딘지 마음의 애티와 정지하지 않은 육신의 발육이 그저 무르익어 가는 듯 하였다. 이런 느낌이 박물장사 늙은이 눈에도 참말로 아직 갓 스물난 사람처럼 허우대가 흐들벅진한 게 좋긴 좋군 하는 인식을 주었던 것이다. 세상사가 모두 장난인 걸 하고 보니 이 늙은이는 그렇게 서슬이 무섭던 참봉댁 과수도 한계의 인형으로 생각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한번 장난해 보리라 하는 용기가 솟았다. 세상은 고지식하게 살다가 망해 하고 하늘이 들어도 떳떳하다는 듯 진리나처럼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중간에 몇 동리를 거쳐 그 양진말로 들어서기는 이튿날 해질 무렵이었다. 늙은이는 물론 윤여양 집으로 들어다녔다. 순서로 안에부터 들어가서 물감 두어 양어치를 팔고 연방 주인 영감이 사랑에 있나 없나를 눈치채어 가지고 나온지라 윤여양 영감과 언약이나 한 듯 바깥에서 만났다. 영감님 안녕합시오. 윤여양은 물었던 담뱃대만 입에서 뽑을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 참봉댁으로 좀 자러 가조니까 하고 늙은이는 의미 깊은 견눈으로 윤여양을 쏘았다. 참봉댁으로 하고 윤여양은 얼굴빛이 달라지며 퇴돌에 털썩 앉는다. 그리고 여보 하는 은근한 입술을 실룩거리며 좀 자는 체모를 흘려버렸다. 왜요니까? 저렇게 눈치 없기는 하고 윤여양은 손짓을 하였다. 흥, 물건이나 좀 들어주시렵니까? 늙은이는 앞뒤를 한번 살피고는 높은 사랑들로 올라섰다. 그날 밤이었다. 이 마녀의 입과 같이 달고 끈기 있는 유혹을 준비한 박물장사 늙은이는 기어이 그 과수댁의 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다. 과수댁은 이 늙은 마녀의 용의 주도한 알선 밑에서
자정에 가까운 깊은 밤빛에 묻혀 우물길 다니는 동산문을 빠져나섰고 딸기 두해째나 울어서야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왔다. 물로 나는 사람은 두 당자와 박물장사 늙은이와 그리고는 네 집 개인지도 모르게 먼 발치에서 두어 번 짖는 개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늙은이는 눈을 뜨는 길로 윤회양에게로 와서 엽지 않은 1원짜리 한 묶음을 받아넣고는 그것이 몇 장이나 되나 헤어보기가 급해 조반도 얻어먹지 않고 양지마를 떠났다. 늙은이는 아직도 동네 집들이 빤히 내려다보는 선앙댕이까지 숨차게 올라왔으는 이내 짐을 내려놓고 허리춤에 넣었던 지준을 내어 헤어보기 시작했다. 10장, 10판. 늙은이는 몇 번이나 혹시 11장이나 아닐까 해서 헤어보고 헤어보고 하다가 단단히 싸서 이번에는 돈주머니에 넣고 끈을 옥매었다. 그리고 혼자 망할 것들 20년이나 수절한 것이 하고 서글픈 웃음과 함께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세상은 다 장난이야 장난 하는 그의 새 인생관이 다시 한번 자신을 굳게 하였다.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남과 같이 호강으로 맞춰보나? 아니, 내야 이렇게 살고 보니 다 산 세상이지만 딸내미나 한때 호강이라도 시켜줘야 할 텐데 하고 늙은이란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에서 길에 붉어진 돌부리들이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돌부리를 차고 고무신짝이 벗겨서 달아났다. 정칠년의 신 같으니 어서 늦다빈 벗어내 던지고 얄팍한 흰 고무신을 신게 돼야겠다. 이놈의 신아. 늙은이는 불이 났게 솔모르 상해를 들려서 고무신 가게로 갔다. 그러나 자기의 그 투박한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려는 때문은 아니요. 딸이 벼르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비단 무늬 고무신을 한결레 사기 때문이었다. 늙은이는 공돈이 그의 돈풀이로 백냥이나 생긴 김이라 딸을 생각하니 사위 생각도 났고 외손자 생각도 다른 때보다 더 도탑지 않을 수 없었다. 사위가 제육을 좋아하므로 푸주간에 가서 가 잡은 도야지 뒷다리를 하나 사고 또 생전 석쇠배 급밖에 모르는 사위를 단옷대 입히려고 모시조끼도 하나 조끼 전에 가 맞춰 놓고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와 미역 오리를 사서 적은 것은 행담에 썰어 넣어 이고 큰 도야지 다리는 바른 손에 들고 그래도 무거운 줄은 모르고 시오리 길을 얼마 쉬지도 않고 걸어 해가 있어 딸네 집을 데어 들어갔다. 딸네 집은 늙은이가 기대한 대로 아직 저녁 먹기 전이었다. 늙은이는 부엌부터 들여다보고 예, 이것부터 어서 삶으라 하면서 들었었다. 그러나 딸네 집은 뜻밖의 난가였다. 딸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옷고름이 따지고 아랫방 문짝이 아랫도리는 반이나 부서진 것이 돌적 위까지 하나 빠져 비스듬히 방문을 막고 가로글려 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딸은 대답보다 울음이 먼저 터지었다. 인생은 외롭다. 늙은이는 딸의 울음부터 쏟아지는 늑두리를 듣지 않고도 적지 않은 내외 싸움이 벌어진 걸 직감하였다. 사위가 다른 계집을 얻은 것이었다. 그동안 딸이 씨앗을 본 것이었다. 늙은이는 뜻밖이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모아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리라도 아껴 살림을 이룩하기에만 눈이 뻘게 덤비던 자기 사위 녀석이 어떻게 환장이 되어 살림을 내어던지고 처자식을 치고 가장 진물을 부숴놓은 것인지 처음에는 당최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들은 즉 사위놈의 심보도 그렇게 될 만한 한 대는 늙은이는 더 속이 쓰리었다.
해마다 5월 단오를 전후하여 보릿고개라는 것은 비록 자농을 하는 집에라도 농가로서는 제일 군색한 때였다. 웬만한 집에는 이때 다 양식이 떨어져 아직 물려물도 안 된 밀삭을 잘라다 볶아먹는 판인데 벼농사에는 이때가 제일 미천이 많은 드는 때였다. 모를 내는 데는 일꾼들도 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요. 품값이나 담뱃값이다 하는 것도 엄청난데 금비값이란 몇 달 양식값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일 군색한 때 제일 많이 드는 미천이므로 대개 비료값은 돈으로든지 비료로든지 지주가 되어주고 가을에 가서 지주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늙은이 딸래도 해마다 지주 권근효 집에서 비료를 타다가 썼을 뿐 아니라 농량까지라도 장리를 내다 먹어온 것이었다. 그런 것이 금년에 와서는 농량은커녕 비료값도 모두 대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농량이니 비료니 하고 자꾸 대어주어 놓고 가을에 가서 타작을 갈라놓고 장리 먹은 것과 비료값치를 죄다 제하고 나면 자긴 집 마당에 남는 것은 빈 깍쟁이 뿐인 북대기 뿐이었다. 그래서 지주만 심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금년부터는 비료를 대어주지 않기로 한 이유의 하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살림은 권근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늙은 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권근효는 그렇게 서울에다 딴 살림을 차리고 연애 빚만 얻어 쓰는 판이라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빚 뒤치기를 하느라고 용돈 한 푼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게 되어 자기들에게 비료를 대어주려고 해도 자기마저 금융조합 돈이나 얻어야 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원인은 권근효가 돈을 남용한 것이 자기들에게 미친 것이었다. 아무튼 박물장사 늙은이의 사위는 농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비료 변통도 할 수가 없게 되자 두어 번이나 지조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다. 허, 자네만 사기인가? 괜히 물이 못나게 조르네 그려. 그 자네 장모님 아들도 없느니가 돈 벌어다 뭘 하나? 하는 빈잔만 받고 업에서 나왔은 그날 저녁부터 밤낮 주막에 나가 파묻혀 있더니 그 50원짜리도 못 되는 개똥밭 한 떼기 있는 게 동태가 나노라고 술장사년이 달게 받아준 것이었대. 재간놈이 첩은 무슨 첩? 아니, 제 처자식 하나 제법 못 거두는 주제가 첩 가진 거느려? 흥! 늙은이는 눈이 얼룡하여 주막으로 내달았다. 주막에선 대들이로 싸움판이 벌어졌다. 사위놈은 장모 늙은이의 목소리를 듣자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술장사년만이 아기 머리끝까지 집어친 늙은이의 손에 머리채가 감겨졌다. 인연, 요 요망한 년. 늙은이는 종일 기른 그릇 쑤대 힘이 엄청나게 세었다. 가만히 앉아 술국이나 놀리고 밤을 새는 술장사 따위는 비록 젊은 것이로 돼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부터 몰라 소리소리 악만 썼다. 악은 늙은이가 먼저 난 악이었다. 늙은이가 치가 떨리는 것은 자기 일보다 더하였다. 생각하면 사주팔자의 역마직성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기 신세가 이렇게 길 위에서 늙는 것도 젊어 씨앗을 본 때문인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마저 씨앗을 보다니 생각하니 매맞은 술장사의 악 따위는 열 스물이 와도 못 당해낼 악이었다. 늙은이는 물고 차고 찢고 나중에는 타기 요강까지 술장사의 머리에다 들이붓고도 그래도 시원치 않은 것을 여러 사람이 말렸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늙은이는 딸네 집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잠 한 잠 붙여보지 못했다. 술장사에게 역시 물리고 갈켜진 자리가 확확 달아오르고
입에 침조 싸말라. 저녁을 굶었으되 배고픔 같은 건 깨달을 여지가 없었다. 새벽녘이었다. 늙은이는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던 흥분이 좀 가라앉아 회심한 생각이 일어났다. 2년 팔자에 자식은 다 뭐냐 하는 슬픔이었다. 차라리 걱정감이지 하였다. 늙은이는 딸의 존재가 차라리 원망스러웠다. 내년도 내 팔자니라 하고는 내게 왜 속을 썩이느냐 하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다. 이런 생각이 떠돌자 늙은이에겐 희미하게 남아 인생은 외롭구나 하는 생각도 휙 지나갔다. 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지 애미가 애쓴다고 어디 그대로 되나? 늙은이는 딸에게서 외손자에게서 차라리 정을 끊으려 하였다. 늙은이는 뜬 눈으로 밤을 배웠다. 사위 녀석은 이날도 그 다음날도 들어서지 않았다. 늙은이는 진종일 서두른 담배만 필 뿐 딸과도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말았다. 내년도 다 남이거니 하면 고만이지 하며 속으로 늙은이는 딸을 잘 보지도 않으려 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이 늙은이의 심경에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놓은 것은 그 양진말 참봉댁 가수의 놀라운 소식이었다. 참말 놀라운 소식이었다. 뒷동산에 올라가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이다. 전하는 사람의 말은 먹고 입을 것만 있다고 어디 나기요? 살아가도록 적석하니까 죽은 게지 하였으나 이 박물장사 늙은이와 양진말 윤회 양만은 그 과수댁의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리가 없었다. 늙은이는 큰 뭉어리 돌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을 하나 죽였구나 하는 무서운 고백이 어서 세상에 자백하고 나서라는 듯 입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날 밤이었다. 늙은이는 사위가 들어오기를 더 기다리지도 않고 딸네 집을 떠나 밤길을 걸었다. 늙은이는 어떤 절을 찾아갔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윤회 양에게서 받은 돈 나머지 전부로 그 과수댁의 명복을 위하여 조그만 제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박물심을 이고 나섰다. 늙은이는 절에서 동구 밖을 나서 산 아래로 아득히 사라진 세상길을 내려다 볼 때 새로운 눈물이 주르르 흘려내렸다. 인생은 외롭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